안녕하세요. 카약을 타고 낚시하는 낚시꾼 하나부입니다. 네이티브의 새로 나온 러더 시스템, 스프링 블레이드 러더 시스템이라고 드디어 저한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러더를 설치하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 가이드를 뒤에 달았을 때 가이드를 러더와 연결을 해서 가이드를 직접 움직여주면 회전 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번거로워요. 줄이 주렁주렁거리고. 그래서 그게 싫어서 저는 가이드를 올리고 내리고만 했고 가이드는 고정을 해놓고 그냥 순수 러더만 가지고 방향선을 했습니다. 사실 불편하긴 조금 불편을 했죠. 왜냐하면 회전 반경이 굉장히 크니까. 근데 이번에 러더가 확장 러더가 나왔기 때문에 이 러더를 장착을 하면 회전 반경이 굉장히 좁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장착을 해 볼게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장착을 하는 걸 한번 보여 드릴게요. 한번 구성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아마 수평으로 내려가는 러더. 근데 거기 스프링이 껴져 있어야 되는데 스프링이 빠졌나? 자, 요거는 이제 와이어, 케이블. 당기는 케이블. 그리고 이게 아마 수직 쪽에 들어가는, 얘하고 이렇게 연결될 때 수직 쪽에 들어가는 암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러더를 스프링 블레이드로 교체를 하게 되면 이 원판, 러더 이 판 자체도 교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거는 빼고 이 새 걸로 아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어가 두 개가 있네요. 하나는 스페어인가? 자, 이번에 두 개가 들고 스프링. 이 스프링은 여기. 요 스프링이 여기에 들어가서 동작을 한다. 그래서 이게 스프링 블레이드 러더 시스템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나왔네. 이 껍질은 버리고 한번 또 부속품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인스톨레이션 가이드인가요? 볼게요. 인스톨레이션 가이드 치고는 아무것도 없네요. 뭐야, 스프링 블레이드 러더 시스템이라고 돼 있네. 뭐 이거 구매해 주셔서 뭐 고맙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써있네요. 이게 아마 러더가 장착이 되는 부분에 그 완충을 작용하는 부싱 역할하는 거. 이게 이제 손잡이, 그리고 당길 수 있는 손잡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잡이에 락해지는 그런 그 등등 액세서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액세서리를 가지고 한번 하나하나 설치하면서, 직접 설치를 하면서 설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러더를 당기고 내리고 할 수 있는 와이어가 지나갈 수 있는, 와이어가 지나갈 수 있는 홀을 뚫어야 됩니다. 그 와이어를 왔다 갔다 하시는 이게 그 가이드예요. 가이드인데 이 가이드링을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이게 그 노기스로 재보면 이 지름이 9mm 나옵니다. 9mm 나오기 때문에 9mm 드릴로 구멍을 뚫으면 될 것 같아요. 구멍은 손잡이 바로 밑에 레일이 있거든요. 이 레일 끝에, 이 레일 끝부분에, 이 레일 끝부분에 여기다가 끝부분에 경사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이 경사가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뚫을 겁니다. 또 한쪽은 이 부분에 구멍을 뚫어서 여기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앞쪽 끝부분에다 그 와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가이드를 구멍을 뚫어서 끼고 여기다 구멍을 뚫어서 가이드를 껴서 와이어가 일로 들어와서 조정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양쪽에 구멍을 뚫도록 하겠습니다. 구멍을 뚫기 전에 먼저 기존 러더의 동그란 판을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더를 조정해 주던 와이어를 러더 본판에서 완전히 제거를 했습니다. 저쪽에 뒤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 뚫어주면 됩니다. 이쪽이요? 경사진 부분, 여기 경사진 부분에 이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홀을 내주면 됩니다.
길이는 9mm로 뚫어주면 되는데 한 번에 9mm로 못 뚫으니까 저는 지금 6mm로 한번 뚫어놓고 나서 길을 나서 9mm로 확장을 하게 이렇게 뚫어주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거를 여기다 끼우면 됩니다. 끼우면 되는데 그냥 끼우지 말고 토끼코크로 살짝 발라주고 됐습니다. 완벽하게 딱 들어갔어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쪽으로 인해서 물이 들어갈 일은 없겠죠. 됐습니다. 딱 들어갔어요. 자, 라인을 이 구멍에다 집어넣을 겁니다. 집어넣어서 저쪽으로 뺄 거예요. 근데 이 라인이 그 뻣뻣하기 때문에 집어넣으면 저기까지는 아마 충분히 갈 것 같아요. 한번 놓어볼게요. 놓아서 뒤에 보면은 그 해치가 하나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게 라인이 뻣뻣해서 한 번에 끼면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도저히 못 맞추겠습니다, 라인을. 그래서 얇은 철사 구리선을 해서 통과를 시켜서 거기다 얇은 합사를 묶어갖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얇은 합사가 나와 있고 반대편에다가 그 합사를 여기 들어갈 라인에 묶었습니다. 그래갖고 빼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 하시는 분들도 잘 안 되면 이렇게 해서 뽑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한번 살살 당겨 볼게요. 이게 눌 때 방향이 한번 참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이쪽으로 안 오니까 끼기가 어렵죠. 이렇게 해서 잡아주면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나왔습니다. 이렇게 쉽게 나왔어요. 아이고, 애 먹었네. 이거 그냥 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도구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뺀 거를 다시 요 구멍으로 뺀 거를 다시 요 구멍으로 나오게 하면 돼요. 그건 여기다 손을 집어 넣고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와, 나왔습니다. 여기에 요거를 이렇게 앉힐 겁니다. 이렇게 앉혀서 끼울 거니까 요거를 끼울 수 있는 너트 두 개를 먼저 끼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 요거는 땡겨서 여기에 걸을 거니까 요 방향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와이어를 빼서 이게 뒤로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면 되는데, 한번 해주면 되는데, 그럼 원이 작게 나오니까 8자 매듭으로. 저는 8자 매듭으로. 8자 매듭으로 하면 이게 덩어리가 좀 커지거든요. 이렇게 안 빠지죠. 자, 그럼 이쪽은 됐습니다. 요 링에 이렇게 반씩 링에 돌아가게끔 이게 돌려서 이게 내려가 앉히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 라인이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기 위해서 요 나사에 요 나사를 껴서 라인을 이 밑으로 내려야 됩니다. 자, 여러 스프링 러더를 한번 조립을 해볼게요. 이렇게 동작을 할 거니까요. 이렇게 스프링이 이쪽으로 가게끔 해서 끼워주고, 여기가 이렇게 십자로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이 벌어져 있는 게
벌어져 있는 게 여기에 보면은 스프링에 일자가 있어요. 거기에 맞게 이걸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끼워주고 이걸 지금 락을 하기 전에 자 이렇게 해서 45도를 이 스프링이 잠기거든요. 45도를 자 여기서 9시잖아요. 3시 방향이죠. 3시에서 6시 방향까지 스프링에 자 이걸 껴서 3시에서 6시 방향까지 탄력을 준 상태에서 얘를 집어넣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딱 집어넣어졌죠. 여기 들어갔잖아요. 딱 그리고 뒤에 빠지지 않게 R핀 여기 동봉되어 있는 R핀을 꽂아서 이제 고정을 시켜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되겠죠. 이제 이렇게 이제 고정을 시켰습니다. 밑에서 그래서 요거를 고정을 하면 되고 이제 바깥 그 라인 그 해놨던 거 그 라인을 해서 이제 수평을 잡아줘야겠죠. 그 라인이 링에 걸려야 됩니다. 링에 걸리게끔 그래서 링에 걸렸나 걸리냐 그래 놓고 여기서 이제 러더 이것도 센터 잡아주고 이제 고정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잡았기 때문에 이제 러더줄을 시계방향으로 한 바퀴 두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시계방향으로 해야 스크류를 나사를 채울 때 시계방향으로 돌리기 때문에 풀리질 않아요. 반대 방향으로 해놓으면 나사로 이거를 조여줄 때 풀려버리겠죠. 줄이 그러니까 시계방향으로 두 바퀴 감아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제 이 와이어를 자 이 와이어를 팽팽하게 해서 여기서 당기면 자 이렇게 스프링 블레이드 러더 시스템을 장착을 해봤습니다. 뭐 장착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구멍을 뚫을 때 9mm 드릴 구멍으로 양쪽을 뚫어주면 됩니다. 처음부터 9mm를 뚫지 말고 좀 적은 걸로 뚫었다가 9mm로 확장을 하면 돼요. 그리고 집어넣을 때 저는 토끼코크로 이렇게 방수 처리를 했어요. 토끼코크로 하든지 실리콘으로 살짝 발라준 다음에 집어넣고 망치를 살짝 톡톡톡 좀 꽉 껴집니다. 그쪽으로는 절대 물이 들어갈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와이어를 낄 때 한 번에 길을 잘 찾으면 한 번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들어갈 때 길을 잘못 찾아서 전혀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구리선을 하나를 가지고 집어넣은 다음에 거기다 얇은 합사를 껴서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끝에다가 합사에다 그 줄을 묶어서 끄집어냈어요. 그럼 또 쉽게 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스프링 블레이드 러더 시스템은 슬레이어 맥스 시리즈 슬레이어가 있습니다. 맥스가 아닌 네이티브 슬레이어에도 장착을 할 수가 있는데 좀 틀려요. 맥스는 이쪽에다 구멍을 뚫어서 이쪽 구멍으로 선이 나오게 돼 있고 이제 구형 맥스나 아니면 슬레이어 같은 경우는 여기에 구멍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홀이 없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이 사이드에 링이 있어요. 이게 같이 제공이 돼서 따라옵니다. 이렇게 링이 있어서 링을 레일에 장착을 합니다. 그래서 와이어가 이 링을 통해서 이렇게 오게 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슬레이어에도 장착을 할 수가 있고 맥스에도 장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제 실제 제가 필드에 나가서 한번 운영을 한번 해볼게요. 아마 먼저보다는 확실히 방향성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필드에 나가서 제가 실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는 다음 출조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